이태원 참사 엿새째, 아직도 우리 지역 곳곳의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겠죠. 이번 사고는 당시 참사 모습이 생생히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도 남다른데요. 전문가들은 유족과 목격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가 한켠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쉬는 시간마다 헌화를 하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숨진 이들과 학교도 다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이번 참사의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듣던 데고 자주 놀러갔던 곳이라서 제 또래니까 그게 가장 크죠. 자식과 같은 나이여서 또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에 이태원 참사는 저마다의 이유로 모든 이들에게 충격입니다. SNS 등을 통해 참혹했던 순간이 생생히 전달되면서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참사는 다른 재난과 달리 목격에 의한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셨더라도 뭐 SNS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심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심리 지원 안내와 자가 진단 문진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스스로 마음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관련 소식을 멀리하거나 양팔로 자신을 감싸고 토닥이며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달이 지나도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신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좀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며칠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관들도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청 합동분향소 앞에 세워진 마음 톡톡버스.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5일까지 운영하는데 전문 상담사가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연결해줍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을 느끼는 시민은 누구나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도 무료로 1대1 심리상담을 진행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지역 대학가에서도 학교마다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이번 참사로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심리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